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오늘은 이번에도 즉흥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냥 오늘은 뭐 하지 생각하다가 그냥 집에 망가진 마우스가 보여서, 그리고 이게 컴퓨터 냉각팬이거든요. 서랍 뒤지다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만들까 생각하다가 그냥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물은 뭐 마우스가 됐든 충전용 케이블이 됐든 뭐든 상관없을 거예요. 일단은 USB 포트에다가 연결 가능한 이런 전자기기가 준비되면 되고요. 이왕이면 망가진 거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망가졌으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준비물은 이거랑, 그리고 아까 냉각팬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저희는 여기서 케이블만 추출하겠지만 마우스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품을 또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한번 열어만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보면은 나사 같은 게안 보이죠? 이게 숨겨져 있는 나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미끄럼을 도와주는 이런 딱지들을 한번 제거를 하면은 아마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녀석이려나? 이 녀석도 아닙니다. 이 녀석이잖아. 네,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장된 경우가 있거든요. 네, 드라이버를 가지고 한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코.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버려버릴 거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이쪽에는 네, 버튼 두 개랑 휠, 그리고 LED,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케이블만 이렇게 따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음에는 여기서 필요하다면 여기 LED랑 뭐 이런 기타 저항 같은 거를 쓸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얘는 버리지 않고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USB 케이블을 사용할 건데요. 일단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USB 전원은 5V입니다. 네. 5V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다가 USB 포트에다가 꽂고 반대쪽에서 5V의 전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검정색,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있는데, 나머지 색은 뭐 컨트롤 관련되어 있는 잭일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는 안쓸 거고 이두 가지 단자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한 단자가 더 남아 있는데, 이거는 아마 쉴드 관련된 거된걸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데이터를 이제 이런 마우스 같은 걸로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PC 신호로 바꾸게 될때 이렇게 간섭 현상이 생기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 쉴드 케이블로 약간은 방지를 하는 거죠. 어디 보자. 여튼 보면은 여기 심하게 굴곡이 있죠. 보기 안 좋으니 자르고 새로 케이블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쁜 게 좋잖아요. 네, 훨씬 잘 까졌죠. 어디 보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빨간 선, 그리고 검정 선두 개만 쓸 거예요. 전련 테이프를 이용해서 끝쪽에 쇼트가 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줍니다. 이게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때 이게 쇼트가 일어나게 되면 PC가 꺼질 수가 있어요. 제가 몇번 당해봤습니다. 뭐 컴퓨터들 다 비싼 거 쓰시잖아요. 원포스, 지포스, 알포스, 갤포스, 좋다 갤포스. 여튼 그런 것들 전원 픽픽 나가버리면은 안 좋으니까 조심하시고. 네, 이렇게 살짝 힘을 줘서 피복을 벗기도록 합니다. 진짜 힘을 살살만 줘야지 끊기네요. 잘못했다가 이게 통째로 날아가니까. 자, 그리고 어디 갔노? 혹시라도 모를 여기에 약간의 에나멜의 이 선에 코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불로 구워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컴퓨터에 꽂으면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아, 플러스랑 그라운드 해가지고 저희는 5V짜리 전원을 얻게 된 겁니다. Great.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컴퓨터로 작업을 하실 때는 중요한 문서 파일 같은 거는 다 닫아놓고 얘만 싱글로 해가지고 뭐 도중에 작업하시던 거 날려먹지 말고 조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다음 녀석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각팬이고요. 냉각팬이 이게 일반 배터리가 아니고 이게 컴퓨터 전원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5V가 들어가야지 이 녀석이 회전을 할 거예요. 아이고. 이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낫겠지 싶습니다. 일단은 얘네 세 가닥 중에서 이게 접지니까 하나는 검정색끼리 물려주고요. 그리고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뭐 시계 회전 그리고 이쪽에다 연결하면 반시계 회전이지 않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일단 저는 이 녀석을 PC에 꽂을 겁니다. 네, PC에 무사히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이 전원이 정말 들어왔는지 이 테스트기 가지고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ACB가 아니고 저희는 DC를 쓰고 있죠. IDC 이건 암페어구나. 네, DCV. 여기서 10단위로 보내주고요. 네, 여기 다이얼을 보면 제가 DC 전압을 재는 걸로 10단위를 썼고요. 뭐 이거 보이는 거는 학교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여튼 여기 보면은 0, 2, 4, 6, 8, 10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려나?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0, 2, 4, 6, 8, 10. 이게 10인 걸 이쪽이랑 같이 맞춰주게 되면요. 여기 바늘 올라가는 만큼이 이 녀석이 딱 절반 올라갔죠? 눈금을 읽으시면은 4랑 6 사이, 즉 5V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5V 전원을 얻었습니다. Yes. 쇼트 안 나게 조심히 잡아주고. 이 녀석의 역할은 끝났네요. 여튼 이렇게 흐르고 있는 전원 5V를 찾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녀석을 이따가 빨간색에 갖다 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계 방향으로 도네요. 그죠? 오른쪽으로 보는 거 보이시죠? 윙. 네, 무사히 움직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시계 방향. 그러면은 녹색 케이블은 반시계 방향인지 다시 확인 사살을 해야 되겠죠? 네, 안 흐릅니다. 이거 그냥 접지 케이블인 것 같아요. 접지가 뭐냐면은 뭐 감전됐을 때뭐 다른 쪽으로 뭐 안전하게 전기를 흘려주는 그런 역할인데 여튼 생각해보니까 냉각팬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바람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시계 회전, 반시계 회전 이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결론은 검정색끼리 물려주고 한 선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람이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네요. 자, 지금부터 뭘 할까? 아까 제가 짧게나마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계절이랑은 좀안 맞지만 탁상용 팬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명 선풍기. 그쵸? 근데 더 나아가서 얼음 선풍기, 즉 에어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어컨이라는 말이 좀 거창한데 안에다가 얼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쓰는 그런 걸 해볼 거예요. 모쪼록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맥주 캔을 준비했고요. 님들 뭐 이만한 사이즈의 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 뚜껑을 예쁘게 날려 주세요. 날릴 수 있는 도구는 각자 잘 생각을 하셔서 뚜껑을 따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목공용 칼을 준비했고요. 아무튼 손 다치지 않게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으쌰! 이 새끼들. 제가 맨날 손이 더러워져가지고 제가 드디어 거금 2,000원을 들여서 장갑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장갑 사이즈가 가신 애들이 끼는 거예요. 스몰. 오.
손이 갑자기 작아 보이죠? 제 손가락은 사실 여기까지 있습니다. 무슨 물갈 길이 된 것 같아요. 개구리 손바닥. 여튼 안전장비를 착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냈습니다. 네, 이렇게 무사히 꺼내주고요. 보면은 이쪽이 좀 많이 거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뭘로 해야 되나. 이거 쇠줄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화살촉 끝에 갈아버렸던 그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말인즉 다듬는 용도로 쓸 수 있죠. 얘를 이렇게 왔다갔다 비비면서 이 날카로운 절단면을 잘라줄 거예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손 쉽게 베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걸로 잘 갈아서 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대충 갈아주도록 합니다. 여튼 아까 장갑 같은 거를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셔서 손 안 다치시게 잘 유의해주세요. 정말 걱정입니다. 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전에 책상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 목을 좀 잘라줄 거예요. 지혜롭게 살기 위한 지혜 한 줄. 성공 3여. 네, 저에게 성공을 갖다 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있네요. 어우씨, 근데 뭐지? 만원이래요. 제가 예전에 샀었는데 이거 지하철에서 뭐 세 권에 만원 이렇게 파는 거였는데,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 아까 제가 잘라겠다고 한 이 정도 높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뒤집을 겁니다. 뒤집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 칼이 있죠. 아까 칼을 제가 쇠를 자르는데 썼기 때문에 칼 끝이 되게 무뎌졌을 겁니다. 그래서 칼 한 칸을 잘라내도록 할게요. 엔간한 칼들은 다 이런 게 뒤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괜히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눈에 튀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고요. 이게 아니면은 이런 집게가 있으면 이렇게 끊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으차. 네, 이렇게 해서 버려주시고, 버리실 때 뭐 휴지나 종이 같은 거 잘 감싸가지고 어머니가 다치지 않는 걸 잘 보살펴 드리세요. 자, 그리고 칼끝을 꺼내서 이쪽 책 끝에다가 이렇게 또 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를 고정시킨 다음에요, 얘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아주 균형있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느정도 이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에 확실히 홈이 파지고 약간 이 안쪽은 얇아졌을 거예요. 그때 이 칼을 다시 장착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잘라주도록 합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흠집이 나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잘리지 말고 예쁘게 잘 대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쉽게 들어갑니다, 칼날이. 이렇게 손가락을 안쪽으로 해서 밀어주고 한쪽은 넣어주니까 종이를 찢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이렇게 잘 잘리네요. 네, 보이시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깔끔한 형태로 많이 잘리게 되네요.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줄로 한 번 더 절단면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녀석을 이 안에다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겹쳐서 넣어 줘야 되거든요. 이 작업이 잘 돼야지 다음번에 얼음을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령은 이쪽으로 이렇게 넣다 보면은 같은 너비 때문에 이게 잘 안 맞물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을 공략합니다. 여긴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러운 이제 엣지면이 있어가지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쪽을 살짝 벌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고요. 살살 위에서 아래로 두드려줍니다. 네. 뭐 이런 헝겊 같은 거를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최대한 맞춰놓고 두드려서 패줍니다. 뭐 도구 뭐 좋은 게 없을까? 네, 지혜 한 줄. 지혜롭게 삽시다. 얘 좋아요. 가끔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거 모서리로 사람 패는 애들도 있는데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법대생이 무서운 이유가 법전 모서리로 찍는 거래잖아.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찌그러지지 않게 조심히 빼주세요. 으치. 어우, 되게 세게 박혔네. 어우, 빡쳐. 네, 간신히 열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요령을 아까 제가 하면서 또 알아서 찾아냈는데요. 약간 이렇게 끼고 껴져 있을 때 라이터 가지고 이쪽을, 이 바깥쪽을 살살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가량 이렇게 빙글빙글 열을 가해주고 잡아 당기니까 겨우 빠졌습니다. 아유, 이거 이렇게 힘들 줄이야. 여튼 한번 이렇게 늘리고 나면 아마 이게 씌우기가 쉬울까요? 잘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뚜껑을 이런 플라스틱 컵이나 아니면은 뭐 약간 간격이 점점 이런 식으로 좁아지게 되는 컵 같은 걸로 씌워주고요. 아까처럼 좀 두드러 패줍니다. 위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조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뚜껑을 끼었다 뺐다 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네, 보세요. 약간 끝쪽이 쭈글쭈글해지면서 약간 이 모양에 따라서 약간 쪼그라든 게 보이시죠? 모양은 좀 볼성사납지만 막상 이렇게 끼고 나면은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어디 보자. 네. 사용할 때는 이런 모양이 되게 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어디 보자. 여기 최대한 맞춰볼까요? 그럴싸하나, 자식들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준비는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녀석을 괴롭힐 차례입니다. 일단은 얘네들은 잠깐 빼주도록 하고요. 우리 지혜의 한 줄은 여기서 우리를 지켜보도록 하도록 하죠. 개간지. 일단은 저희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이렇게 고정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회색 있는 부분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바람을 끄집어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대략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딱 오지 않나요? 일단 이 녀석을 이 정도 이렇게 모양을 따라서 분질러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쉽게 부러질 수가. 애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요 골다공증이 생기나봐요. 쉽게 분질러지네. 그래도 이 안쪽 프레임이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서 부러뜨려주세요. 저도 겁납니다. 잘못했다가 여기까지 다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살짝 끊어지도록 하죠.
대박. 마치 달고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님들 달고나 해본 적 있어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 앞에 항상 불량식품 아재가 나와가지고 이런 달고나 같은 거를 많이 팔고 그랬었는데. 예상외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걱정인데. 나 아, 달고나 파워! 봤습니까? 이게 바로 초등학교 때부터 달고나를 해온 결과이지 싶습니다. 이럴 때 쓰일 줄이야. 자, 그리고 깨끗하게 표면을 날려줍니다. 날려주고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어우, 사이즈가 무슨 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르도록 하죠. 이제 이쪽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모양대로 잘릴까?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 다 잘릴 것 같은데. 여튼 달고나 파워 나옵니다. 세상에. 야, 이거 달고나 1,000개 각인데요? 네, 할아버지 달고나 1,000개 감사합니다. 오, 여기서 좀 잘해야 되겠어요. 자르고, 자르고. 네, 완벽. 완벽 그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예. 네, 이런 녀석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바람대로 이쪽을 이렇게 씌워주게 될 건데요. 네임펜을 통해서 한번 자리매김을 해주는 게 상당히 있어 보이겠죠? 네, 이렇게 사이즈를 대주고요.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한 뒤에 네, 이 정도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서 버려버리고 하면은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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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훌륭해.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아까 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케이블이 껴져 있는 상태에서 멀쩡히 들어가는지도 테스트 한번 해주고요. 네,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이소, 내 사랑 다이소, 다이소에 전원을 투입을 해주고 살짝 기다려 줍니다. 네, 글루건이 다 준비됐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코팅을 해주기 위해서 양쪽서부터 지그시 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다이소 거라서 좀 장애가 있군요. 자, 이 정도로 한번 더. 네, 이렇게 짜서 굳혀주시고요. 이쪽 팬이 장애 없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얹어서 그리고 이 주위를 빙글빙글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 네, 안쪽은 굳이 해줄 필요 없는 구조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1단락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하다가 남은 이런 찌그레기들을 잘라줍니다. 자, 튼튼하게 고정됐습니다. 네. 네, 1차적으로는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따가 얼음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얼음이나 이제 차가운 물을 넣고 이런 게 뚜껑을 덮고요. 이렇게 끼워줌으로 저희의 완성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참 쉽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든 게 아니고 준비를 마쳤던 이 두 녀석을 접지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거는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장갑을 좀 벗도록 할게요. 아까 이 케이블은 안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앞으로 쓸 일이 아까 녹색이 아니었나? 예, 녹색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자르도록 합니다. 넌 저리 꺼져. 오, 다른 케이블 안 자르기 조심하시고요. 자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작업 끝나신 다음에 여기에 다 그거 글로건으로 해가지고 다 막아주도록 하고요. 네, 이 녀석도 다 머리를 잘라내도록 합니다. 네, 지혜는 일로 가. 지혜야, 자기가. 자, 그리고 피복을 살짝 벗겨줍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검정색끼리 이렇게 막아주도록 하죠. 그쵸. 자, 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선까지 이렇게 같이 꼬아주도록 하면은 좀 내구도가 올라가니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원래는 이 안에다가 수축 튜브를 사용해서 해야 되지만 그 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축 튜브가 다 떨어졌거든요. 사실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선이 어디 흘러가지 않도록 이쪽에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이거는 뚜껑을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르셔봤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으악! 시끄럽네. 뜨거울 줄 알았는데 안 뜨겁네요. 개신기. 일단은 이게 컴퓨터에도 쓸 수 있고요. 더 신기한 점, 신기한 게 아니고 요즘 님들 다 보조 배터리 하나씩은 들고 있잖아요. 네, 우리 보조 배터리 있는 님을 너무 훌륭한 나머지 이런 거에도 연결해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님들 게이드가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들고 다니겠어. 네, 들고 다녀주세요. 좋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네, 바람 나옵니다. 시원하진 않아요. 왜냐? 이게 이쪽에서 안쪽에 있는 바람을 바깥쪽으로 내보내주는 구조인데 이게 단점이라고는 여기에 구멍이 좀 있어야 돼요. 뭐 구멍이야 나중에 송곳으로 이렇게 여러 개 정도 뚫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밀폐된 쪽에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한쪽이 열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바람이 4-5배 이상 많이 나와요. 원인은 아시겠죠? 뒤쪽이 뚫려 있어야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님들 저기 음식점에서 물 따를 때 뒤에 조그만한 그 바람 구멍이 있는 이유가 이거 대기압이랑 여기 안쪽에 있는 그거 그거 뭐야 물통 안에 있는 기압이랑 맞춰줘야지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쉽거든요. 그런가는 같은 원리입니다. 말인즉 바람 균형을 여러 개 뚫어주면 돼요.
네. 다음 준비물은 집게입니다, 집게. 서로 같은 사이즈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서로 다른 사이즈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렇게밖에 없어요. 얘를 이렇게 집도록 하고요. 그리고 님들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이렇게 조이면은 클립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두 클립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쪽에 글루건을 싸줘요. 나 이거 겁내 짜증나네. 뜨거! 하는 수 없죠. 님들 다이소 거안 좋습니다. 쓰지 마세요. 개 짜증나네. 이렇게 짜주고요. 야. 그리고 바로 이쪽에다가 네. 붙여줍니다. 짠 하이 고정됐죠. 그리고 한 녀석은 이 바깥쪽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그냥 스탠드로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일단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다리를 약간 펼쳐서 고정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즉흥적이지만요. 그리고 컴퓨터 전원에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멍이 없기 때문에 시원찮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 기울기가 또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얼음이 약간이나마 녹게 되면은 이쪽 물이 이런 식으로 차게 생기잖아요. 일단 물이 이제 바깥쪽으로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울어진 구조를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네.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끝!